지난 세운상가 그리고 전자랜드에 이어서 오늘은 서초동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 수입 오디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산책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BMW, 뭐 다인, 프로악, 지금 보시는 거는 자디스 오케스트라 SE로 보이고요. 캐리 300B 계열로 보이고, 레벤 300XS, 그리고 뭐 클라스A 인티, 제프롤랜드 인티, 뭐 마란츠 PM10, 뭐 르디안, 그런 기종들 일반적으로 좀 많이 선호되는 제품도 많이 보이고요. BMW 제품과 프로악 제품군이 유난히 좀 많이 보이는, 그러면서도 AV 리시버라든가 마크레빈슨, BAT, 클라세, MBL, 오디아, MBL 제품 상급 라인업 6010 시리즈, DAC, CDT까지 좀 쉽게 볼수 없는 기종들도 좀 많이 보이네요. 여기가 오디오 산책이라는 곳이고, AV부터 폭넓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옆 가게 쪽은 MBL이라고 써 있는데요. 바깥쪽에 BMW, HTM 센터, 뭐 CDM1 센터 같은 것도 보이고, MBL을 주로 가져다 놓은 매장이라고 보입니다. 바깥쪽에 그렇지만 MBL 말고도 뭐 보스도 보이고, 야모도 보이고, BMW도 보이고, 다양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사전에 뭐 미리 연락을 말씀을 드렸던 곳에는 들어가서 촬영했지만 협의가 안된 곳은 바깥쪽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촬영할 수밖에 없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MBL 제품들, 자, 독일 하이엔드 제품의 표본인데, 하이엔드 모델들 뿐만 아니라 아래급 제품들도 굉장히 맑고 깨끗한 느낌을 기반으로 저음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점 좋았고요. 여기가 이제 돌체라는 곳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토그래프를 경험을 좀 해보려고 찾아가는 곳이고, 매킨토시 빈티지 제품, 뭐 C22, 275, 240, 뭐 이런 류의 제품도 피셔 400C로 보이고요. 자디스 오케스트라는 뭐 전반에서 많이 사용이 되네요. 왼쪽으로 500C도 보였고요. 여기 빈티지 제품들을 좀 위주로 가지고 있는 돌체 샵이고요. 마란츠 요 검정색, 여기 좀 크로스오버까지 있는 거고, 주로 들었던 건 이제 골드 15인치의 오토그래프 체리 사운드 통, 또 JBL 올림푸스가 보였고요. 그리고 레드 15인치의 미국 오토그래프 통도, 미제 통도 있었고, 막그 마란츠 빈티지 세븐도 보였고요. 통진 JPR라는 곳인데, 이곳에 보면 바깥쪽으로 한번 보시면 몇 가지 제품들, 아이쇼핑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뭐 특정 기종을 꼭뭐 찾으러 갔다 이런 거보다. 275 1세대 초기형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깨끗하긴 한것 같았습니다. 예, 코드 제품 CPA5000 프리 계열이었고, 여기는 이제 윌슨 오디오 알렉산드리아가 성우 음향이라는 곳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XLF2 정도로 보였고요. 알렉산드리아 유형이 굉장합니다. 실버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일 낮 시간이었고, 뭐 늦게 출근하실 수도 있고, 외부에 출장을 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기종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경우는 미리 연락을 한번 드리고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중고샵들을 방문하실 때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아발론 제품들도 좀 보이고, 아방가르드도 보이고, 소노스 파베르 계열 쪽도 많이 보이고, 국제전자센터 소개를 제가 안 드렸는데, 사이트에도 있고요. 오시는 길 보시면 지하철 국제전자 남부터미널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서초동입니다. 서초구. 그래서 지금 여러 층이 있는데, 4층이 기본적으로 오디오고요. 9층 같은 거 4층 한번 사이트에서 보시면 거의 한 20여 개 업체 정도가 입점이, 오디오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저기 표기되지 않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20개 조금 넘을 것 같고요. 9층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제 게임 쪽 있고, 3층은 이제 수리점도 있고, 이어폰이라든가 그런 뭐 카메라 이런 것들, 음향기, 마이크 뭐 이런 것들 다루는 업체들도 있고요.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6층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빈티지와 뭐 하이엔드 제품들을 막론하고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패스 제품, 뭐 럭스만,
비즈니스 리서치 제품이라는 조금 맥종이 보였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디자인적인 부분도 한두 모델만 전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느낌으로 사게 되는데, 이렇게 비슷한 기종 동 회사의 제품이 연속으로 전시가 되어 있으면 좀 판단하기도 좋죠. 그냥 단순히 이 디자인도 더 좋은 것 같다 이 정도의 판단이 아니라 어떤 게 조금 더 만듦새가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걸 부탁드려서 들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고 오디오샵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냥 찾아갔는데 이거 들려달라 저거 들려달라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불친절한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안 살 건데 이제 살 것처럼 하면 이분들도 좀 괜히 미안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쪽은 3위 중화바퀴 안쪽으로 있는 매장인데 JBL, 매킨토시, 보칼, B&W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매킨토시가 좀 많았습니다. 매킨토시 제품이 워낙 디자인이 좀 좋고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가장 앰프 쪽에서는 인기가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호불호는 굉장히 크게 갈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하고, 매킨토시의 이런 이치로 C22 뭐 이런 이것보다도 더 이전의 빈티지 제품들은 정말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대 기종들은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고요. 뭐 아큐페이지, 데논 이런 마크레빈스 신형 계열들 이런 제품, 우리 제품들도 좀 보이고, 마크 같은 경우는 뭐 1세대 지금 보이시는 저런 1, 2세대급들은 뭐 말할 것 없이 확실히 자기만의 존재가 뚜렷한 것 같고요. 코드 저런 모노모노 제품 같은 경우는 울티마 시리즈에서도 모노모노 라인이니까 굉장히 고가이고 또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소니 프론티어 제가 좋아하는 SFL2 프랭크도 보이고, 저렴하지만 음질이 좋거든요. BAT 코드와 매킨토시 전반적으로 제품이 굉장히 많은, JBL도 종류별로 있고 B&W도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 재고 수량이 상당히 많은 샵으로 보였고요. 매장 명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무슨 성우 음향 악기 안쪽으로 있는 그런 매장이었고, 바깥쪽에 탄노이 중신형기 제품들도 좀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매장이고, 보면은 방광 기종들이 많네요. 린 사라도 보이고, 소노스, 파베르, 엘립사도 보이고, 엘립사의 경우는 정말 멋있는데 저는 소리적으로는 많이 좀 별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외칭을 소노스, 파베르 제품들이 좀 많이 가리니까 크레모나 뭐 M 같은 모델도 보이고, 여기는 KF107의 아큐톤 트위터로 들어간 모델도 보이고, 제프롤랜드 제품도 상당히 좀 많고, CAT, 마크레빈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홀랜드 프리도 보이고요. 네, EAR V20 앰프로 인트앰프로 보이는데 저 앰프 정말 특이하죠. 12AX7을 20개 채널당 한 10개씩에서 20개 쓰는데 정말 맑은 소리, 그렇지만 저역은 좀 없는 소리였고, 자디스 제품도 좀 보이고 CAT도 보이고 BAT도 보이고, 진공관 정말 다양하게 또 만원치 제품군도 많았고요. 그쪽에 알텍 A7 통도 보이고, 바깥쪽 제품도 구경하는 것도 오히려 유리 안쪽이 아니라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좀 더 좋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장님이 샵이라기보단 개인적인 뭐 창고 겸 음악 듣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런 빈티지한 이런 제품들도 참 궁금한, 저로서도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귀찮은데 뭐 젠센인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네요. 올림푸스 가로형 저런 제품들은 꼭 가구 같은 느낌까지도 겸비가 되는 점이 좀 좋고요. 일포드 사운드라는 곳인데 이쪽은 다인 컴피던스 제품도 보였고, BC3 초기형도 좀 보였습니다. BC3가 좀 디자인도 좋고, JBL 뭐 4312 같은 기종은 뭐 대부분 가지고 있을 만큼 좀 흔한 기종이고요. 안쪽으로 이제 아방가르드를 주력으로 갖다 놓은 매장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B&W 제품들도 있지만, 다른 소노스, 파베르 뭐 이런 제품들도 있지만 아방가르드와 UL 사운드 뭐 이런 앰프들도 좀 보이면서 아방가르드 중심으로 좀 전시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여기는 저도 이제 수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 뭐 케이블을 만들어준다던가 뭐 다양한 제작 제품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AR 제품들, 북셀프들을 몇 조 한
대다섯 쪽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서 뒷면으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 AR2AX, 23A 뭐 그 정도의 모델들 4X까지 좀 많이 전시하는 모습이고요. 중간부에 CD 음반 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LP, CD, DVD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가운데 음악도 음악 소리가 괜찮아서 아방가르드 제품 그리고 KF707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죠. 그 모델 전시돼서 음악도 틀어놨기 때문에 음반 고르면서 음악도 듣기에 좋게 돼 있어서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아방가르드 듀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봤고요. 쭉 가운데 통로 쪽으로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뭐 제네바라든가 이런 블루투스 제품들이라든가 마이크 뭐 이런 것들은 3층에도 악기 계열들은 그쪽에도 좀 있고요. 이쪽 가운데 매장에서는 이제 그랜드 유토피아급 제품도 좀 보였네요.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대형기, 보컬 대형기 있었고 마크 레빈슨, 골드문트, BMW 이렇게 가장 많이 판매되는 뭐 그런 류의 하이엔드 제품들이 좀 주력으로 좀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소노스 파베라도 보이고 저가 쓰고 있는 JBL K2S9800도 보이고 크라운 뭐 35A, 뮤지컬 피델리티 역시 여기 쪽도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해 두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사이드로 제가 돌았고 이제 가운데 쪽에 포진되어 있는 매장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BMW 실버 25가 몇 판 두 번 보였는데 실버 25 모델도 한번 꼭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이고요. 미래음향이라는 곳에 또 들어왔고요. 이쪽에서는 또 오토그래프 청음하고 알텍 다른 기종도 한번 청음을 했었습니다. 우선 보이는 게 이제 800 이제 D4 정도 되는 모델이고 4344 그리고 뒤쪽으로는 ATC150입니다. 크기가 다 셋 다 상당히 큰 기종들에 속하고요. 안쪽으로 이제 802 정도 되는 모델이 있고 역시 또 실버 있었고 다인의 이제 사파이어 모델이었나 하는 그 모델과 9800 그리고 다인 C4도 있었고 뒤쪽으로는 굉장히 큰 모델들이 포진을 했고요. 맥킨토시 제품들이 또 역시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모델이죠. 네, 현대전자라는 곳도 빈티지 한 70년대 60, 70, 80, 90년대 모델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델 매장이었고요. BMW 801, 뭐 린 아이소바릭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기종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네임도 상당히 많았어요. 쿼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영국제 제품들을 좀 더 많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완전 빈티지도 아니고 완전 현대기도 아닌 제품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매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쪽 매장도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몇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고 천천히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일정이 좀 있어서 급하게 지금 돌아다니긴 했습니다만 천천히 돌아다니시면서 차장님 혼자 계시는 데에는 청함 가능하겠냐 여쭤보시면 대부분들 호의적으로 해주시고요. 뭐 바쁠 때 다른 손님이 있는 때에는 뭐 저는 말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는 곳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가볍게 청음 가능하냐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쓰고 있는 안티폰 승합 트랜스도 보이고 턴테이블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가라드, 토렌스, 야마하 다양한 턴테이블에 좀 주력을 좀 하고 있는 샵으로 좀 보였습니다. 이쪽은 음반도 좀 있고 기계보다는 음반 좀 비중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캐리 오디오도 좀 보이고 대지 오디오 옆에 붙어 있는 수리점인데요. 국제전자센터의 3층에 이제 노기사님 좀 유명한 분 수리점 있고요. 대지 오디오 옆에 붙어 있는 요 수리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도 수리가 된다고 이렇게 써 있고 또 LA전자라고 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문차? 쇼핑 겸 AS도 한번 맡기는 것도 방문이고 블로그 작업을 좀 하시는 푸른숲 오디오라는 곳인데 다인 1.3 조금 더 이게 중고 오디오 샵들이 고가 제품이 대부분이라서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 요 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저가의 벤더스틴도 보이고 이런 조금 더 낮은 금액대의 제품은 뭐 비싼 모델도 있겠습니다만 낮은 모델 금액대 50에서 뭐 100만원 사이 제품들을 잘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요 매장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중국산 램프 같은 경우도 좀 보이고, 네. 어디 건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 제품입니다. 네. 또 바로 옆에 있는 매장이고, 이쪽은 윌슨 오디오 저기 위트 기회가 닿을 뻔하다 안 나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었던 윌슨 오디오의 특징을 중형기 정도로서 중소형기로서 이용하면서도 낮은 금액대 제품이라 관심 있고 L6가 보이고요. 심지어 이제 모니트 오디오 이런 모델도 굉장히 저렴한 모델인데 이런 게 전시되어 있다.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면을 겸비한 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금 더 역시 이것도 약간 중가대 위주, 중저가대 좀 많이 보여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제전자센터 4층에서 저랑 가볍게 아이 쇼핑을 해봤습니다. 총한 대략 20개 업체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과 가까우신 분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찾아가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해당 기종이 있는지, 그 기종으로 청음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시간 약속하고 가신다면 대부분 친절한 응대를 해주시고요. 그냥 겸사겸사 방문해서 찾아봤다라고 라이트하게 요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구경할 수 있을까요? 해서 물어보고 가볍게 또 이용하시면, 그러다가 또 구매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